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네. 저는 지금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진흥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원래는 소셜미디어 이제 네. 강의를 많이 하고 있었고요. 2019년도에 메타버스를 처음 제가 이제 접하게 되고, 네. 본격적으로 2021년도에 네. 제가 연구하고 또 강사를 가르치는 일을 오. 하면서 메타버스를 바르게 알려드리는 네. 그런 메타버스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이제 인도하는 성장 네.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이제 메타버스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분을 만나봤지만, 오. 메타버스 직접 돈을 버시는 분 처음입니다. 네.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해주시는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메타버스를 이제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강사분들을 이제 육성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교수 이제 역할을 하면서, 2022년도에 이제 저희가 대학교, 전남 이제 도립대학교 메타버스 그 캠퍼스를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입학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맵 제작도 해드리고, 이제 행사 진행, 네, 그리고 교육까지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 대학뿐만 아니라 광주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 30주년 개교기념일 행사에 네, 캠퍼스를 제작을 해서 그때도 제작하고 이제 행사 진행에 대한 이제 컨설팅까지 이제 해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전문 인력, 강사라든지 이런 맵을 제작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이제 일반인부터 학생들까지 네,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2022년에 정말 엄청 바쁜 한 해를 메타버스 때문에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메타버스를 어떻게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대면 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대면으로 소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대면이 취소가 되니까 그때 이제 비대면에 대한 교육을 조금 연구해서 비대면에 특화된 기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줌 화상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그쵸.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또줌 때문에 또 제가 힘들지 않게 다른 분들은 힘들었지만 저는 정말 네, 고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다가 그때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그냥 얼굴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줌하고는 다르게 아바타가 가서 막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참여를 할수 있겠다. 와, 이거 비대면 어떤 시장에서 정말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겠구나라고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돈이 보였더라고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딱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제 다수가 모여서 뭘 한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줌이거든요. 네. 너무 간단하고, 링크 눌러주면 딱 들어가지잖아요. 네. 근데 왜이 메타버스라는 어떻게 좀 어려운 좀 이런 새로운 세계에 굳이 여기서 해야 될까 이 생각이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이거는? 줌은 이제 얼굴을 정말 거울로 비춘 것처럼 계속 한 장면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액션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긴 시간을 하게 되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아바타로 움직이면서 활동하게끔 하고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적극성을 띠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재미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막 소통하면서 할수 있고 네, 완전히 다른 어떤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특히나 교육 분야 어차피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교육 분야에서는 완전히 정말 이 메타버스가 자리매김하겠구나. 그거 다양한 뭐 행사부터 내가 기획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안에다 놓고 예, 그들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할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엄청난 시작이라는 걸 조금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메타버스를 뭐 한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뭐 로그인을 일단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 아바타가 거기 네. 이제 약간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서 만약에 줌과 같은 강의를 듣는다 네. 하면은 내가 캐릭터를 해서 어떻게 그걸 강의를 듣죠? 그 아바타도 보이고요. 줌처럼 실제 화면도 켤 수가 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와 이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가 움직이면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줌에서는 네. 얼굴 보여주세요 라고 그쵸. 하면 네, 좀 부담스러워 네. 하세요. 그리고 막 세수도 안 했고 네. 막 그런 부담스러웠는데 네. 아바타가 있기 때문에 네. 카메라가 꺼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음성으로 아바타가 동작을 통해서 네. 저 대신 거기에서 활동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카메라를 켜지 않아도 네. 어색하지 않고 재미있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도 그렇고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더 좀 시너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 뭐 강연을 하러 이제 아바타로 움직여서 가면은 네. 그 이제 클릭을 하면 그 화면이 뜨는 건가요? 네네. 아. 그리고 강연자가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줌처럼 네. 네. 같은 공간에서 그 화면을 보고 저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네. 또 참여자가 준비한 화면을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줌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은 플랫폼도 있는데 네. 모든 이제 거의 기본 구성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되는 거는 네. 이제 그렇게 화상의 이제 화면 공유, 카메라를 통한 화면 공유, 네. 내 PC의 화면 공유,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뭐 이제 뭐 우리 유튜브나 네.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네. 공유가 되고 링크로도 공유가 돼요. 다른 컨텐츠나 다른 플랫폼을 연결해서 네. 뭐 이제 2D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3D의 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또 가상 공간을 또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거는 플랫폼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다 틀리긴 하는데 네. 어떤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하자면 네. 뭐 다 가능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가상세계다. 그래요? 아니, 그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들려가지고, 뭐 메타버스의 그런 뭐 학술적인 의미나 네. 정의는 뭐 메타플러스 버스의 네. 합성어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 작가님이 이제 직관적으로 네.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시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좀 쉽게 좀 와닿을 네. 수 있게 좀 정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을 초월한 뭐 가상세계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현실을 그대로 가상세계로 옮겨서 네. 이 현실 세계에서 하는 모든 활동 네. 문화, 경제, 교육 네. 이런 모든 활동이 가능한 네. 그러한 이제 가치적인 활동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 지지 않고 네네. 현실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더 가치는 더 높고요. 네네. 수익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험치를 한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사들은 네네. 이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도 느끼기에 네. 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 네. 공간에 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되면은 작잖아요. 네. 어떤 진짜 큰 뭐 운동장이나 이런 공간을 빌리지 않고서야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나 우리가 이제 줌은 그런 공간 안에 막 5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뭐 네. 그 트래비스 스캇이 공연을 했는데 네. 예, 그 안에 뭐 1,230만 명이 한 번 공연하러 들어오는데 네.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한 번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도 어마어마한 걸 느끼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상의 상상적인 부분들까지도 실현화될 수 있는 그런 세계고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표를 산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공연을 본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뭐 지금의 인터넷 웹사이트 그 주소를 받으면은 네.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뭐 네, 네. 유튜브 라이브도 그냥 그 링크 받으면은 우리가 클릭하면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했을 때 뭐 장점의 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네. 그냥 뭐 링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네. 이제 단독으로 그냥 홀로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2D하고 3D의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3D의 어떤 형태의 부분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메타버스를 보면서 아까 교육계에도 네. 제가 이제 아 이거 정말 획기적이다 점점 발전하겠구나라고 했지만 네. 마케팅 쪽으로도 저는 메타버스 홈페이지라는 걸 봤거든요. 메타버스 홈페이지요? 네. 네. 즉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어떤 형태죠?
지금 기업들의 홈페이지 웹사이트죠? 웹사이트에 네. 2D 형태로 그냥 네. 네, 입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 홈페이지에 아, 가상 공간이 네, 만들어지면 네. 우리가 뭐 유튜브나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글로만 소통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아바타로 들어와서 그 아. 공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2D 홈페이지는 유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메타버스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되면 그 공간에 여러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 공간으로 오겠죠.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로 네, 네. 그 다음에 자주 올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컨텐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도 좋고요. 마케팅을 하는 효과에도 네, 최고의 어떤 공간이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홈페이지 때문에도 네, 마케팅 쪽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도 더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됐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활동과 소통이 가능하는 어떤 네. 공간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혼자만의 활동이 네. 아니라 열어놓으면 와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공간을 만나서 만들어서 그래서 네이버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유튜버들하고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네. 제비라는 곳에서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네. 아 들어와요. 자기네들이 들어오고 싶은 공간에 시간에 그래서 또 그들끼리 모르는데 만나서 네.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그런 메타버스 홈페이지적인 어떤 가상 공간에 3D의 네. 3차원의 어떤 그런 이제 형태들이 만들어지겠구나. 그 시장성이 크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웹사이트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YG 엔터테인먼트 친다 하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YG 소속 가수들 사진이 들어있고 네. 그 클릭하면 이제 뭔가 그 정보들 텍스트를 볼 수 있다면은 네.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YG 그 메타버스 공간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각 가수들이 아바타로 막 서 있고 네, 그 그렇죠. 아바타에 클릭을 하면은 네. 거기 또 그 가수의 방이 또 들어가고 네. 액자가 그려져 있고 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영상도 플레이할 수 있고 네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아, 다르긴 네. 하네요, 진짜 이게. 네. 그래서 네. 국내에 있는 팬들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오고 싶을 때 와서 만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팬 미팅을 네. 자주 할 수 있죠. 그냥 유튜브로 네. 내가 좋아하는 네. 네, 뭐 BTS 오빠들의 네, 제가 이제 지민 오빠를 좋아하는데 네. 만나고 싶고 또 네. 이제 그렇게 하면 그 공간에 들어와서 정말 운 좋게 만날 수도 있고요. 네, 네. 왜냐면 다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가수분들도 부담이 없을 거고 그리고 팬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는 공간 그러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네. 좀 크게 봤습니다. 그럼 그 메타버스 맵 제작이라는 것은 네. 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 네,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제일 처음 네. 출발은 이 가상 공간에 있어야지 네. 네. 네,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상 공간이라는 것을 제작을 하고 네. 그 안에 이제 아바타가 들어가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로 구축이 되니까 제일 첫 번째는 맵 제작입니다. 가상 공간. 아 그럼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메타버스 관련된 뭐 앱이나 프로그램이나 네. 이런 거를 전혀 접하지 않았고 네. 또 접하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사는데 큰 불편은 없어요 사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작가님은 이 메타버스의 그 변화를 피부로 어느 정도로 느끼세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엄청 깊숙하게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작년 네. 같은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뉴딜 정책, 네. 네, 그래서 어떤 디지털의 어떤 이제 분야에서의 혁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제 교육, 그 다음에 뭐 연금,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지에 대한 혁신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발표도 하셨고, 네. 근데 그 교육 파트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디지털 분야, 메타버스 분야로 네. 확대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지자체 지원 사업들 네. 하게 되면 네. 제안서에 네. 메타버스 분야라는 걸 써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쓰면 좋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많이 옵니다. 같이 이 제안을 해보자. 네. 그리고 올해 네. 이건 이제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네. 이제 저번에 통화한 분은 네. 메타버스 분야의 책임자로 조직 개편이 돼서 네. 조직에 대한 개편들이 메타버스 분야 팀이 생긴 데가 많대요. 기업인가요? 아니면
지자체. 지자체. 네. 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팀이 꾸려지는 데가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작년에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고 네. 또 지자체에서 계속 그 가상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나오고 하루 지나면 나오고. 네. 뭐 교육부터 네. 제작부터 네. 컨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계속적으로 방출되면서 네.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작가님이 딱 이제 직접적으로 딱 메타버스에 말씀해 주시니까 뭔지 확 감이 왔어요 지금. 네. 저 같은 일반인이 오 이거 진짜 신세계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뭔가 메타버스 시대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으로 뭐 작가님한테 배우든 잠깐 책을 보든 해가지고. 제가 메타버스로 만약에 소득을 올리고 싶다면은 네. 저한테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아, 자 선택지는요 네. 다양한데요. 지금 네.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가는데 네, 네.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간 구축. 맵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맵을 만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제일 많아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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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 네. 이제 제페토로 예를 들자면 제페토로는 이제 아바타가 입는 아이템들을 네. 제작을 하는 디자이너. 네. 그래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분야를 내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네. 조금씩 배워가지고 그걸 익혀서 자기의 스타일대로 요즘은 개성 있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네, 아바타들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판매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우리가 맵을 제작하든 아이템을 제작하든 직접 생산을 하고 그거를 판매할 수 있게끔 네.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저도 진정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웹 3.0 시대로 가서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빌더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만들어온 것은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저는 메타버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이너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공복님은 지금 이런 유튜브나 네. 이런 영상을 제작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바타를 가지고도 네. 영상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라든지 네. 네, 아바타 웹툰 작가 또는 메타버스 웹툰 작가, 영화 제작, 드라마, 네. 뭐 뮤직비디오 네. 이런 것들도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행사 기획자. 메타버스를 모르면 그 안에서 행사를 어떻게 기획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행사 기획하고 이제 하는 것들, 네.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제작하는 네. 방법, 네. 뭐 이렇게 이제 직업으로 하실 수 있게끔 네. 이런 소프트웨어나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활용법을 가르쳐주는 메타버스 강사, 이런 영역도 네, 수익을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지금 메타버스 강사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 제가 이제 네. 들어보니까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그 메타버스 행사를 기획해 주는 거, 네. 그다음에 메타버스 가르쳐 주는 일, 네. 그리고 맵을 만드는 일,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는 아이템들을 만드는 맞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 네. 것 같은데 일단 기획과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맵을 제작할 줄 알아야 되고 아이템을 그래도 어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제가 만약에 뭐 메타버스를 배워서 네. 해보겠다 하면은 맵을 제작하든지 아이템을 좀 만드는 걸 뭐 선택할 것 같은데 네. 이게 난이도가 어떤가요 일단? 아, 네. 맵 제작 누구나 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네. 제작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맵 제작은 그럼 예를 들어 뭐 중학생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하는 거예요? 뭐 네, 네. 이제 그 플랫폼 안에 네. 디자인 어떤 형태들이 다 있어요. 네, 네, 템플릿이나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서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조금 전공하셨다. 네. 일러스트라든지 뭐 네. 3D 뭐 어떤 그런 뭐 CA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약간만 돌려도 메타버스 분야로 뛰어들 수 있고요. 또는 게임 제작자. 네네. 네. 그런 분들도 제가 작년에 메타버스 이제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을 네. 막 모집을 했는데 네. 사람이 없어요. 게임 개발자들이 메타버스를 타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돈이 몰려있으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본인이 아바타 이렇게 이제 캐릭터들이 활동하는 거 네. 그거를 제작한 걸 지금 써먹은다고 그 게임 제작 그 학원 운영하는 원장님이 네.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게임
개발사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진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 구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디자인 파트나 컨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은 네. 조금 더 전문가적이겠죠. 우리 일반인들보다. 왜냐하면 기술이 먼저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메타버스가 어떤 형태인지 플랫폼만 조금씩만 이해하셔도 이게 그냥 전문가적인 어떤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일반인들도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맵 제작을 해서 그걸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네. 아, 그럼 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이제 그 아이템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디자인을 모르면 할 수 없죠.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똑같아요. 맵 제작도 그렇고 네. 네. 뭐 이제 디자인을 엄청나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네. 내가 생각하는 네. 네, 가상의 공간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막 네. 뭐 필요하다라고는 하지 않고 네. 그런 툴들을 익혀서 네. 만들 줄만 아시면 네. 이제 이게 경험치가 쌓여서 더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툴을 익히는 교육의 기간은 얼마나 보통 걸리나요? 이제 내가 그냥 간단하게 그 안에 있는 플랫폼 안에서 맵을 제작하겠다 그러면 4-5시간 가지고도 가능해요. 학생들 네. 수업에서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창작 활동을 한다거나 하게끔 네. 해서 맛보이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아서 네. 이걸 제작을 하려면 조금 시간들이 그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이제 틀려요.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따른 거는 네, 그만큼 실력이 있으면 이제 네. 그게 이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돈을 벌려고 만약에 네. 내가 그 메타버스에 쓴 아이템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작가님한테 5시간 10시간 교육을 받고 네.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힘들게 힘들게 하나를 만들면은 이게 뭐 정말 뭐 제 눈에 띌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가요, 이게? 아, 이게 네. 이제 네. 그거를 제가 어떻게 거래가 활발해요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없어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제페토에다가 우리가 아이템을 제작해서 이거를 이제 그 등록하고 네. 이제 판매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로 기발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판매가 네. 갑자기 확 늘어날 수가 있는 있어요?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한다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되어라고는 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분의 어떠한 이제 복인 거죠. 네. 그 에너지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맞아서 네. 그게 이제 완전 씻는 효과로 확 이제 매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맵 제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이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블로그라든지 네. 또는 이런 이제 쿠몽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네. 광고를 하게 되면서 수주를 받아서 활동하신 분들 계세요. 실질적으로 블로그만 하셔도 네. 저희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네. 수주를 받아가지고 제작하신 분도 계세요.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맵 제작의 의뢰가 들어왔다. 네. 그러면은 뭐 실력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겠지만. 네. 뭐 그냥 초보자가 이제 배워서 한다고 했을 때 네. 뭐 그냥 시급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급으로 그냥 환산해 보면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네.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네. 네. 시급으로 계산 안 해봐가지고 네. 그럼 사실. 보통 뭐 한 보통 그럼 어떻게 얼마짜리 단위의 의뢰가 오는 건가요? 보통 그러면 맵을 공간을 몇 개를 제작하느냐 네. 로비하고 네, 네. 어떤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두 가지 공간을 제작해 주세요 네. 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게 그냥 이제 그 안에 있는 2D로 제작을 하실 건지 네. 2.5D라는 이제 그런 이제 책 속에 있는 아이코그램스라는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하실 건지 또는 3D의 어떤 공간적인 형태로까지 해서 네. 블렌드해서 입히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네. 가격이 이제 틀려지긴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맞춰드려요 사실 거기에 있는 예산에 저희가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그런 의뢰하시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의뢰가 들어오나요 보통 네. 보통 뭐 200부터 시작해서 최소 200부터 네 최소 200부터 시작해서 뭐 한 장당 네. 100만 원씩 해가지고 네 200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이건 다 틀립니다 네네네. 이거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한 장당 뭐 천만 원도 넘을 수도 있고요. 네. 기술이 뭘 들어가느냐, 몇백 명의 행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막 틀려지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상황은 일단 수급이 좀 안 맞아서 네.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네네. 수요는 많으나 공급자가 적다. 그래서 누가 공급자로 바뀌었냐? 이제 디자인하셨던 분들이 공급자로 바뀌는 거죠. 자기네들은 전문 기술들을 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네. 일반 분들도 그 부분에서는 같이 들어가셔도 좋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그 메타버스 홈페이지 시장을 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배양을 하시면 네. 많이 수주를 받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통회사의 메타버스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드리기도 네.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안에서 마케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 메타버스 맵 제작을 의뢰하는 기업들은 보통 어떤 업종들이 많나요, 그럼? 다양합니다. 뭐 교육, 이제 학교, 네.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 네. 지자체 뭐 국방부부터 시작해서요. 지금 다 있어요. 제가 작년에 11월달, 12월달 저희 병무청 수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병무청도 제페토 안에다가 네, 그 월드를 만들어서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는 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거기서 행사를 작년에 한 번씩 했던 것들도 있고요. 네. 이걸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제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분야는 전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이제 메타버스 그러면 이제 플랫폼들도 많잖아요. 그 제페토는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한다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하니까 가장 익숙하고 좀 친숙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걸로 네. 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플랫폼마다 조금 성격이 틀려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네. 2018년도에 네. 이제 개설이 돼서 2년 만에 165개국에 오픈이 되고 네. 3억 명 이상의 네, 그런 유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10대들이 거듭니다. 네, 80%가 MZ세대니까 이제 미래의 고객인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하게 볼 수 있는 시장. 그래서 마케팅 쪽으로 내가 브랜드 이미지화 하고 싶다 그러면 제페토를 네.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 안에는 한 이제 적은 숫자가 모여서 왜냐하면 거긴 3D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내 브랜드를 알리고 또 글로벌하게 나가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제페토로 이제 구축해서 뭔가를 하시라고 하고요. 네. 이런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대형 행사 또는 교육 시스템 이런 거를 지금 한다 그러면 아직 VR 고글을 써가지고 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게더타운이나 우리 한국형 게더타운인 잽. 네, 이것도 네이버의 네, 네. 그런 이제 자회사에서 만든 건데 네. 정말 네이버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국내 플랫폼 중에서 그렇게 성공한 플랫폼이 없잖아요. 제페토. 근데 잽도 마찬가지. 제가 그런 게 없었을 때 게더타운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요? 제일 너무나 버벅거리고, 네, 서버가 불안정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이 안 되죠. 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근데 한국형 게더타운, 진짜 게더타운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네. 더 즐길 거리,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우리가 제작한 거를 소통을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네.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까지 다 만들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500명 이상의 행사를 진행을 했을 때도 네. 본사의 도움을 받아서 네. 네, 서버의 안정성을 가지고 클레임이 없었어요. 근데 게더타운을 가지고 행사했던 클레임이 있었어요. 돈을 지불하고 네. 사용을 했는데도 네, 네, 유료로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버가 불안정하고요. 몇 명이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초적으로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네. 이런 이제 저희 제보 무료거든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사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정말 뭐 행사부터 교육까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되고 네. 또는 이제 지자체는 개인의 어떤 플랫폼을 아예 구축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네.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을 알고 계시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컨설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저한테 의뢰가 교육 의뢰가 들어왔을 때 게더타운으로 네.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설명해드렸어요. 주무관님한테 게더타운은 네. 이렇고요. 그래서 잽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잽으로
그렇게 이제 유도해서 해드리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좋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 플랫폼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플랫폼들을 알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네, 관심 가지면서 갖고 계시면 그런 걸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플랫폼 하면은 이제 제페토, 네. 게더타운, 잽 이 세 가지를 네. 떠올리면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좀 네. 3D 쪽으로 좀 고급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네. 그런 이제 스페셜, 네. 뭐 모질라 허브, 인게이지 네. 뭐 정말 다양합니다. 이건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네. 요금도 천차만별이고, 네 퀄리티도 천차만별이고. 일단 근데 그 대세는 일단 이제 세 가지. 네, 대세는 네. 국내에서 네. 세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아까 뭐 500명 정도가 네.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500명이 모이려면은 그 메타버스 맵 역시도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바타를 아. 이제 크기를 재가지고 네네. 네, 그 500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거기에 따라서 금액적인 아. 부분들이 틀려지죠. 이게 몇 명짜리 행사냐? 그렇죠. 아. 그래야지 아바타는 진짜 쬐깐한데 크게 하는 것 아니고요. 네. 건물도 측정을 해요. 이 아바타하고 동떨어지지 않게 크기가 이 정도면 이 건물의 아바타가 움직이는 게 네. 현실적에서 실제와 실감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제작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몇 명의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리고 아바타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틀려지죠. 네. 그럼 이제 그 뭐 이게 뭐 몇 층짜리냐 이거에 따라서 또 금액이 또 달라져 이런 건가요? 층짜리 그럴 네. 수도 있죠. 만약에 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왜냐면 층마다 공간을 다시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지금 대부분 10대들이 사용한다고 하면은 네. 이제 여기서 그 메타버스 아이템들을 만들고 이런 사람 10대가 많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네네. 아닙니다. 어때요 그럼 그거는? 10대뿐만 아니라요 네. 어르신들까지 시니어분들까지도 관심. 아 그래요? 제가 초창기에 이 네. 메타버스 하면서 이제 뭐 강사 모집이라든지 이런 네. 걸 하고 싶어라 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네. 그때 교육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네. 5, 60대가 많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먼저 그분들이 그런 네. 부분들을 배우고 싶어라 하고 활동하고 네. 싶어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막 내려가더라고요. 저희가 저도 이제 유튜브 한국 디지털 진흥원을 네. 지금 이제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네. 저는 원래 이제 한 5, 60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배우면 잊어버리시니까 그냥 이제 제가 수업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네, 복습용으로 쓰시라라고 해서 그냥 올려놓은 건데 네. 거기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네. 30, 40대가 많은 거예요. 20대, 30대, 40대. 보니까 어떤 콘텐츠를 봤냐니까 메타버스 콘텐츠를 봤어요. 네. 그러면서 확장성이 커지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학생들 강의를 좀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길 메타버스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특강을 해주세요 라고 강의 의뢰를 받아서 했지만 네. 제일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전혀 몰랐어요. 네. 지금 이건 뭐 네. 네. 작가님도 네. 하나도 모르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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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시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왜냐면 빠르잖아요. 뭔가 배우고 네. 하는 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줬더니 정말 이 친구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로 이제 같이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았었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알리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싶고 왜냐면 지자체에 있는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 그 맵을 제작해서 행사 진행할 때도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메타버스를 모르셨어요. 네. 그리고 한번 공간에 들어가서 경험하게 만들어드렸더니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기 시작을 하고 또 다른 아이디어가 생기고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관심과 그다음에 경험치가 있어야 네. 이게 발전이 되기 때문에 네. 작년 안에 아마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을 거니 지자체든 기업이든 그러면 이게 더 발전될 수 있는 이제 상황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올해는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제페토하고 이제 게더타운하고 잽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맵을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똑같나요? 아니 뭐 혹시 뭐 호환도 돼요? 호환 안 돼요? 호환은 안 돼요. 네. 잽은 네. 이제 우리가 잽하고 게더타운은 2D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제페토는 3D이기 때문에 네. 예, 호환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발전돼야 되는 네. 어떤 과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페토의 아바타가 진짜 예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나요? 이제 지금 그거를 뭐 개발한 회사도 제가 알고 있고 하는데 네. 그렇게 계속 갈 거예요. 내 아바타가 어떤 플랫폼을 들어가든 그대로 있는 그런 시스템들, 플랫폼들끼리의 연동 뭐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와, 이게 된다고 막 이렇게. 그거 연구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직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갈 거다라는 거죠? 아니요, 직접적으로 그 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네. 될 거다가 아니고요. 네. 가능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호환이 다 열려질 거냐 네. 아닐 거냐는 이제 또 그런 회사들마다의 어떤 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와, 제가 그러한 질문을 수강생한테 받았고 네. 그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번에 우와.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네. 지금 구축하고 있고 야. 되고 있다라는 제가 회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럼 이제 작가님한테 그 교육을 받은 이제 수강생들, 학생들은 네. 아까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가지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네. 주로 어떤 쪽을 선택을 하나요? 실질적으로 네. 강사, 그다음에 맵 제작 두 가지 형태를 가장 많이 네. 네. 그래야 맵 제작을 할 수 있어야 행사 네. 진행까지도 도와드릴 그쵸. 수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맵 제작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사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용 방법을 알려야 되니까 교육까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도 교육을 해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 저희가 이제 양성을 할 수 있도록 네.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력 단절 분들, 네, 그럼 이제 학생, 대학생 프로그램, 이제 지금 방학 때 그 부분을 조금 많이 했어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실질적으로 좀 해보셨던 뭐 맵 제작 사례나 그 행사 기획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저희 그 전남 도립대학교 네, 이제 캠퍼스 제작 네. 의뢰를 받았었고 네. 그래서 제작해 드리고 네. 그다음에 입학 시 행사 기획해서 행사 1부 하고 네. 2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을 제가 네, 진행자로 하면서 참여를 했었고요. 네. 아까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는 강주여자대학교라고 그런 이제 이사 취임식하고 네. 네, 그다음에 30주년 개교 기념일 행사를 네. 또 맵 제작해가지고 네. 거기는 대면과 비대면의 쌍방형의 어떤 행사 진행을 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런 행사 진행하는 거에 대한 네. 기획과 이제 컨설팅을 도와드렸죠. 네, 그리고 우리 강사님들이 진행 요원으로 다 투여돼서 네. 진행 요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네. 뭐 이제 아산 경찰 이제 연수원의 교수님들이 토론회 하신다 해서 네. 그런 것도 만들어서 재작년에 그것도 해드렸고 어떤 이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공모전 평가 심사단으로도 활동 많이 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작은 또 어떤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네. 또 그런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네. 구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들을 맵 제작뿐만 아니라 네. 그런 이제 행사 진행 네. 특히 이제 교육 파트는 대학교에서 네. 많이 의뢰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제 교수분들 연수. 그래서 지금 전문 인력 양성의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 네. 네.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는 많은데 네. 아니, 이제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더 뭐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을 익혀서 이런 신산업으로 우리가 학생들이나 이런 거를 이제 도출하자라는 어떤 형태 일자리 창출 네 이런 그 포인트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 이제 맵 제작을 한다는 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든다는 건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 이제 그 메타버스 내에서 행사를 기획하고 네. 아까 이제 표현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네.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뭐 우리가 옛날에 네. 소풍 가면 네. 우리 뭐예요? 옛날에 연령층 줄 서서 따라가는 거 아닌가? 소풍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네. 꼬리 잡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게임을 다 진행을 했어요. 레크레이션. 네. 네. 숨바꼭질도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 보물찾기. 네. 뭐 미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아까 전에 저희 국내 그 잽 네.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잽 회사 건설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거기 안에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게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이 안에 500명이 들어왔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네. 공간에 따른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제분 잘 만든 게 그거였어요. 네. 이 공간에 들어오는 500명이 공간에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오, 예를 들면 어떤 게임을 하는 거죠? 좀비 게임. 그럼 무슨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좀비 게임, 제가 좀비가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아바타를 잡으면 좀비가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핫했던 네. 그 우리 학교인가? 네, 그 지우학, 지금 우리 학교. 네네네, 지금 우리 학교. 네. 저도 그거 봤는데, 네. 그것처럼 네. 막 이제 좀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제가 좀비가 되면 이제 막 따라다니면서 아바타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감염이 돼서 좀비로 바뀝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요. 네. 막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지금 많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같이 즐길 수 있고 네. 그런데 서버는 안정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불일치가 심하다. 네네네. 그 이게 좀 그 어느 정도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작가님한테 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작가님이 뭐 그냥 극단적으로 바로 알선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일자리가 바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강사는 알선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냥 작가님의 네. 교육 과정에 이제 수료 하면은 네. 바로 강사는 이제 파견이 가능하고 교육 네. 파견 가능한 네. 거고. 저희가 강사님들을 네. 육성하는 또 기관이기도 해서 네, 네.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이제 따시고 저희가 네. 이제 자격증 발급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제가 이쪽 일을 한번 해보니 네. 실질적으로 내가 발급받은 이 그 과정들을 가지고 어떤 본인들의 수익이나 어떤 그분의 성장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이들로 연결을 많이 해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또 그 강사분들 중에서 본인이 진짜 하고 싶고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쪽으로 진출을 하게끔 저희가 다 서포터도 해드리고 도와드리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드는 일이 제 일이기 때문에 저희 또 한국 디지털 진흥원이 그런 네.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막 그런 분들을 지금 찾고 있고 또 마찬가지 또 그런 과정들을 지금 또 이 1월달 말부터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해요. 네. 무료 과정도 있고요. 유료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같이 활동을 하실 분들을 지금 많이 육성을 저희랑 활동하실 분 네네. 그냥 막 양성해놓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네네. 저희는 그분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과 연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일자리를 빨리 이제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빡셉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힘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이제 메타버터 뜬다는 얘기는 이제 기사를 통해 많이 했는데 작가님이 느끼시기에 이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 가능성?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네. 제 질문 많이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뭐요? 이거 금방 식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한때 유행 아니냐. 네. 네. 한때 유행 아니에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ICT의 변화를 아까 지금 설명했듯이 제일 처음에 우리가 2000년도에 웹 1.0으로 시작을 해서 네. PC 시대가 열렸잖아요. 네. 그리고 2010년도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해서 웹 2.0의 시대가 됐고요. 네. 지금 웹 3.0의 5G 시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융합 공간, 가상 융합 공간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거기서부터 보기 시작을 했어요. 네. 시대의 흐름이 ICT의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돌아갈까? 첫 번째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했고요. 네. 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 홈페이지라는 시장성을 이제 보게 되고 또 정부에서 하는 어떤 이제 그 계획들 그다음에 어떤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게 사라진다고?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부는 그냥 뭐 1년마다 계획을 지원비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5년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다라는 걸 저도 실질적으로 저 엊그저께 통화도 마찬가지 그 지자체가 설명을 해 주실 때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파악했던 그분하고 일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네. 개편이 됐는데 그 조직 개편 안에 메타버스 사업 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질까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거를 알게 되면서 사업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특히나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이 메타버스를 저희보다 더 빨리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이제 정말 돈이 보이는 곳을 알잖아요. 그만큼 투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이 메타버스 시장은 저는 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미래의 세계, SF 영화 보면 그잖아요. 네. 어렸을 때 봤던 SF 영화나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 네. 지금 많이 실현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쵸. 네, 그쵸.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단순히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그냥 확 올라왔다가 식는 게 아니고요. 이게 메타버스가 딱 그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하고 AI까지 같이 융합이 됐을 때가 하나라고 저는 봐요. 예. 네. 왜냐면 이 공간에 들어오면 데이터가 아까 쌓인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구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 AI의 기술이 들어와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지금 태동기로서 이제 시작하는 발걸음을 띈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이제 이런 빅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AI 기술이 다 같이 그 접목해가지고 네. 네,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올해는 또 이제 또 ESG 네 맞아요 네, ESG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예요? 우리가 이동하지 않고 매연을 발생하지 않고 공간에 대한 구축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또 하나의 또 연결고리로 만들면 또 그렇게도 연결고리가 될 수 있으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는 전망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느끼고 현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많이 느껴요. 왜냐면 새로운 거 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찾고 있고 네. 또 기술적인 면들을 또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고 생산해내는 이제 기획자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2023년 1월 달에 제가 전화를 이제 받은 것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메타버스에 관련된 어떤 정부의 사업을 지원 사업을 들어가는데 네. 거기 제안서에 보면 그런 디지털 분야에서 메타버스, 빅데이터 네, 이런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좋겠다라는 아예 제안 요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시작하시면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지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에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뭐 페이스북을 만든 그 이제 마크 저커버그는 아예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메타로. 맞아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그 마크 저커버그가 메타버스 보편화 계획을 얘기했다고. 이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VR 가상 공간 세계에서 네. VR 고글은 우리가 접수하겠다. 글래스. 그렇죠. 네, 네. 네 글래스 VR 고글을 네. 우리가 그래서 오큘러스를 만들고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갈 건데 네. 이제 아마 좀 더디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소프트웨어만 개발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하드웨어적인 게 보편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쵸, 네. 기존에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 네.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처럼 네. VR 고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간편해지고 더 실제감 있고 현실감을 느낄 수 있고 어지럽지 않게끔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보편화하려면 더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보편화 계획을 가지고 아마 그 전부터 페이스북에 왜냐면 이게 사명을 바꾼다는 건 힘든 거거든요. 그쵸, 예, 전 세계인들이 네. 알고 있는 사명인데 갑자기 메타로 그쵸. 바꾼다고 어마어마한 네. 선택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지금은 조금 저조하고 막 해외에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떠요. 네, 네. 이 정말 마크 저커버그가 이거 너 잘못 선택한 거다. 막 이런 네, 정도의 맞아요. 네, 맞아요. 기사까지도 나왔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이 소셜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CEO 잖아요. 네. 이 소셜 계정 자체가 메타버스의 한 형태입니다. 라이프 로깅 시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미래를 보고 그 네.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잘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더덕거리고 실패도 해보고 하면서 성장을 그쵸. 하는 거죠. 그래서 잠시 뭐 이제 개인 뭐 정보 유출 때문에도 뭐 주가가 하락됐고 메타버스 이제 메타가 그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네. 뭐 구도 조정도 했고 네. 하지만 저는 이 보편화 계획이라는 거는 이 마크 저커버그가
예전부터 기획을 했고 그 부분들을 이제 실현화 시키면서 조금의 어떤 자금 사정이나 또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디긴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으로 전망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메타버스 이제 점점 보급되고 확산될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길게 봐서 네. 한 10년 후 이제 메타버스 훨씬 더 보급되고 진짜 메타버스를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메타버스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서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가 돼보셔야 네. 이제 그때 시대는 다 그러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생산을 해서 네. 내가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과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 누구나 생산자가 되는 형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소통이 되고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도 지금 많이 시중에 기업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 그 결과도 좋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제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들도 네.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뭐 홀로그램이든 VR로 만나서 그걸 가상공간에 뭐 회의를 하든 뭐 그런 형태 저희도 실질적으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든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냥 아바타로 만나가지고 회의를 네. 하든 너무나 편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PC로 어떤 클라우드로 이용해서 업무적인 것들을 공유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먼저 플랫폼을 이해하는 거 많이 지금 계속 네. 이게 지금 생산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플랫폼을 이해하면서 직접 제작하는 부분들을 참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더 다른 거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내가 일적인 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 네. 어떤 사업 구상이나 아이템들도 생산해 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용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익히셔야 나중에 이게 보급화가 되면 네. 이게 힘드신 거죠. 지금 시니어분들이 네.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맞아요. 스마트폰은 있는데 네. 사용하지 모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조금씩 플랫폼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좀 쌓아놓으시면 네. 나중에 3D 환경이 와버리면 이게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몰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형태로 해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참여를 해서 직접 만들어 본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저같이 교육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막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어떤 게 주도권을 잡아서 뭐가 잘 될지 모르는데 내가 괜히 교육받은 게 얘가 주도권 못 잡으면은 어떻게 보면 나 이제 마이너 좀 밀려나는 거잖아요. 이런 뭐 메타버스 플랫폼이 점점 생겨나는 거에 대한 우려들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이게 이제 비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기가 좋아요. 우선 우리가 보편화돼서 플랫폼을 알아야 되는 것들에 3D 쪽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이프랜드나 제페토나 이런 돈이 안 되잖아요. 네. 다 무료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게더나 잽도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스페셜도 뭐 무료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더 확장해서 하려면 유료 버전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3D 형태와 이제 2D 형태로 보자면 네. 지금 아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말씀 계속 나눴던 네. 제페토, 이프랜드, 갭, 네, 잽, 게더타운 이 형태의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하시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왔던 뭐 3D의 다른 플랫폼도 조금 이해하기 쉽고요. 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쌓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더 좋다고 봐요. 고민하실 것도 없고 지금 네. 대중적으로 네. 활발하게 되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이걸 미리 배워놓으면 어쨌거나 다른 게 나와도 이제 네, 훨씬 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익숙하기 그렇죠. 쉽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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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제페토 아니면 제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인터뷰 해봤을 때는 맞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잽? 잽? 잽이 먼저예요? 잽이 좀 쉬운가요? 네. 그냥 3D는 네.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공간을 만드는 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잽은 네. 네. 조금만 배우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곤복 작가님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네. 팬들과 소통하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이쪽에 보이세요? 라고 해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이런 이제 뭐 토크 콘서트를 하실 수 있죠. 북 콘서트. 네. 그런 것도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2D의 홈페이지 시장에서 메타버스 홈페이지 시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생산하는 생산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인력 한 4만 명 정도를 양성하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올해 메타버스 전문 대학원이 생깁니다. 서강대하고 카이스트 대학교에 대학원이 설립이 돼요. 근데 아마 이게 전공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나 관심 있으시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대학원을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정책도 발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라지겠어요. 대학원, 전문 대학원을 만든다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을 조금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되기도 하고 창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소득으로 이어져서 더 좀 더 편안한 어떤 생활들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인력 양성을 하는데 이제 그 계속적으로 제가 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 구축이 최고의 이제 목표입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메타버스 홈페이지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아마 자체적인 이제 플랫폼 구축을 원하실 거니까 지금은 제페토나 제비나 이런 데 저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그건 제비니까. 아, 작가님이 이제 제페토 만들겠다? 플랫폼을 만들겠다. 네, 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제 그게 저의 이제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돼? 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고민하면서 선택을 했었거든요. 선택을 하니까 많이 보였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거 선택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그러면은 지금 뭐 약간 내가 하는 일이 약간 좀 시원찮거나 약간 벌이가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하던 걸 내팽개치고 갈 정도입니까? 본인이 열정이 있다면 그래도 메타버스 뜻이 본인이 있다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수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잘하신다면 그걸 제가 이끌어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정도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나 이런 거 컴퓨터도 잘 못 다루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진짜 잘 하시거든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잡으로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정말 여기에 많은 무궁무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야들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타 분야도 좋지만 이 분야도 한번 알아보시고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거의 저도 이제 그 지역에서나 어떤 이제 부분에서 이제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메타버스 전문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뭐 평가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저희한테 제안을 이제 하셔서 같이 사업하고 싶어라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 제안서 쓰는데 정신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가서 요청을 안 해도 전화가 와요. 이거 해주세요. 저희 이 프로그램 해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 내가 그때 선택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선택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책까지 내면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많은 전화를 또 해 주시면서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유튜브 보면 따라 하시는데 안 된다고 전화 오세요 그래서 전화 받아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연결되신 대표님들도 많이 있었고 뭐 교수님도 전화하셔서 강의 의뢰하실 때 유튜브 전화하셨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메타버스는 더 실감합니다. 사실 1월 3일에 전화 받았던 그것 때문에도 더 그렇고요.
메타버스 가려는 거 했더니 상위에 노출됐다고. 네. 제가 그런 좋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23년 뭔가 새로운 일을 찾고 싶다, 또 내가 기존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고 싶다라고 네. 했을 때 메타버스라는 분야를 한번 보시고, 이제 여러 무료 교육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정부에서 네. 하는, 저희도 지금 기획되고 있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서 빨리 뛰어드십시오. 빨리 뛰어들어야 경험치가 쌓이고 전문가가 되시면서 네. 몸값은 올라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네. 제가 해보니까요.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정말 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재미없는데 이게 재밌어서 하시는 50대 네, 강사님도 계세요. 진짜? 네.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제작해갖고 네. 하니까 너무 재밌네 하셔가지고 네, 강사 활동도 하시고 맵 제작도 하시고. 네. 네. 그러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권으로 끝내는 메타버스 맵 제작서의 저자 김민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